자, 계속 이어서 대아파트 실제 대화문들 73쪽입니다. 자, 먼저 정리 한번 하고 가는 게 좋겠죠. 대아파트의 1번, 궁금증 표현하기였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은,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I wonder 하고 그 다음에 간접 의문. 뭐 이것이 무엇인지 what this is, what is this를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꾼 거. 그리고 I wonder가 주절이고 이 주절은 의문문이 아니니까 끝에 마침표겠죠. I wonder what this is. 그 다음에 요거랑 바꿔 쓸수 있는 것들로 뭘 배웠냐면은 뭐 I'm curious about은 전치사니까 이번에는 아까 전에 I wonder 뒤에는 간접 의문문이 왔고요. I'm curious about 뒤에는 그냥 어떤 것이 오겠죠,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뭐 I'm curious to know. know 동사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을 가질 수 있으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I'm curious to know what this is 이런 식으로. I'm curious to know what this is. 여기에 간접 의문문 that하고 묻지 않는 평소문이 오든지 또는 여기 간접 의문이 올수 있습니다. I'm curious to know what this is.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정리해 보면 I want to know what this is. I'd like to know what this is. Can I ask you?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요. 얘는 사형식이 가능하니까 Can I ask A 하고 B 자리에 간접 의문문. Can I ask you what this is?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what this is? I'm curious to know what this is. 그 다음에 I'm curious about 어떤 것. 자, 선생님이 노란색 형광펜칠한 건 문장 또는 간접 의문문이 나올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장.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을 넣거나 이런 것들이 뒤에 올수 있고요. 얘는 about이 전치사기 때문에 어떤 것만 올수 있는 거. I'm curious about this. 난 이게 궁금해. I'm curious about that. 난 저게 궁금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I wonder 이런 거 있었습니다. 예, 이런 표현을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화파트에 등장할 거는 알고 있음 표현하기였고요. 알고 있음 표현하기의 대표는 뭐였냐? I heard 하고 여기도 뭐 노란색 해야 되겠네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고 평서문 나오죠. I heard that 뭐 this is good. 난 이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 I heard that he is a spy. 뭐 나는 그가 스파이라는 사실을 들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문장이 올수 있는 건 노란색 형광펜. I know that 완벽한 문장.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한 것도 있었습니다. I've heard that he is a spy. 뭐. 그 다음에 이걸 수동태. I've heard의 수동태 표현. I've been told that he is a spy. 그 다음에 aware라는 형용사도 있다 했죠. I'm aware that he is a spy. 묻는 표현은 Did you hear that he is a spy? Have you heard that he is a spy? 문장들 쭉 나오네요. Do you know that he is a spy? You know that he is a spy, don't you? 이런 것들. 노란색 형광펜 칠한 건 뒤에 문장이 올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또는 문장이 올수 있으면 간접 의문문도 올수 있습니다. 난 이게 뭔지 알아? 이런 표현. 요걸 사용하면 I know what this is. 이런 식으로. 여기에 노란색 형광펜 칠한 것들은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 또는 간접 의문문 이런 것들이 올수 있고요. 간접 의문문 중에서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가 올 거니 will he come 같은 경우에 간접 의문문 만들 때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if를 여기다 붙이고 그다음에 얘는 묻지 않는 어순 if he will come 그가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 이런 것도 요거 같은 경우에 요게 요런 식으로 바뀌겠지. Will he come? 이란 직접 의문문이 if he will come 또는 whether he will come 요런 게 되는 걸 보고는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그때는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if나 whether가 붙는다는 것들이 대화 파트에 나올 겁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끊어읽기 형광펜
예측. Do you want to see an amazing place? 여기에 you는 대답하는 애들이 있으니 이렇게 여러 명이니까 너희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너희들은 원하니 놀라운 장소 구경하는 것을 너희들 amazing place 한번 보고 싶니? Do you want to see an amazing place? 그랬더니 Carl sister 여기 아빠라고 했으니까 아들과 딸이겠죠. 남자 이름 Carl 그다음에 Carl의 누이 sister가 sure 물론이죠. 아빠가 묻고 아이들이 아들, 딸이 대답했습니다. Do you want to see an amazing place? Sure. 그랬더니 아빠가 then. 그러면 let's get on the train. 우리 다 같이 기차를 타보자. Let's get on the train. 기차 타고 어디 가는 것 같아요? 기차 타고 쭉 가면서 여기는 뭐 시간이 좀 흘렀겠네요. 기차를 뭐 기차 타자 했으니까 이제 뭐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 타는 뭐 이런 게 생략됐고요. 이제 기차 타고 갑니다. Look at the yellow plant. 저 노란색 식물들을 한번 보세요. I wonder what they are. 저는 궁금해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오케이, 노란색 식물들이 뭔지 몰라서 묻고 있죠.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합니다. They are reeds. 그것들은 갈대들이야. 순천 Bay has.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데. Beautiful reed fields. 아름다운 갈대 밭을 갖고 있어. 순천만에 아름다운 갈대 밭이 있단다. 그랬더니 아들인 칼이 놀라면서 와우, the reeds are even taller than you, Dad. 갈대들이 훨씬 더 커요, 아빠보다도요. 누이가 they really are. 정말로 그것들이 그렇네. Let me take a picture of you. 내가 너희들 아빠랑 칼이겠죠. 제가 아빠랑 칼의 사진 좀 찍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칼이 This reed field is very large. 이 갈대밭이 엄청 넓네요. 아빠가 Yes, I heard it is the largest one in Korea.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가장 넓은 갈대밭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카리, Look at the sky. 하늘 좀 보세요. It's turning red. 빨갛게 변하는 중이에요. 해질녘인 모양이죠. 그랬더니 시스터가 Yes, it's beautiful. 아름답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아빠가 애들한테 야 멋진 곳 한번 구경 가고 싶니? 그랬더니 예 좋아요 그랬더니 기차 타고 순천만에 가가지고 갈대밭 가을에 유명하죠. 가을에 갈대밭을 보고 감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형광펜 만나보겠습니다. 자, do you want to see? 원하는 거 묻고 있죠. Do you want to? 뒤에 동사 원형하면 뭐 하기를 원하니? 뭐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잘 알고 있을 거고요. 똑같은 의미. 뭐 to 부정사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왜 amazing이 굳이 와야 되냐? amazed도 있고, amazed도 있고 그런데 왜 amazing이 굳이 와야 되는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오케이, 된의 여러 가지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제안하기 표현이 있고요. 뭐뭐를 타다라는 수거. Get on the train. 통째로 외워놓으면 되겠죠. 기차를 타다. Get on the train. Look at the yellow plants. 가을이니까 식물들이 노랗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 노란색 식물들을 보세요. I wonder what they are. 뭐 they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 표현 자체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할 거고요. There is 순천 Bay. Bay의 반대말 가르쳐 드렸죠. 순천 Bay has beautiful reed fields. 필드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Wow, the reeds are even taller than you, Dad. Even에 대한 얘기, taller에 대한 얘기, than에 대한 얘기. 무슨 표현이죠? 무슨 표현? They really are. They에 대한 얘기, are 뒤에 생략된 거. Let me take. 허락받기죠. 허락받는 다른 표현. 뭐 물음표로 끝나는 똑같은 표현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take a picture of라는 수거도 보이고요. 유가 가리키는 게 누구인지. This reed field is very large. 이번에는 very 뒤에 뭐고요. 아까 전에 even 뒤엔 뭐가 와야 되겠죠. very 뒤에 뭐고 even 뒤엔 뭐다. 그 다음에 Yes, I heard it is the largest one in Korea. 자, 이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생략된 말할 거고요. 이 표현, 7번 표현 자체 바꿔 쓸수 있는 표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무슨 표현이죠?
원에 대한 얘기. Look at the sky, it's turning red. 네, turn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뭐, turn right, turn left 할때 turn의 뜻하고, it's turning red 할때 turn의 뜻은 다르죠. 그리고 turn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이 뭐다라는 거. 아이, 또 이거 보고, 뭐, 이거 turn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거 모르면 대단히.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t's beautiful. 이에 대한 얘기. 요렇게 하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거 묻기, do you want? 바꿔 쓸수 있는 건, would you like가 있었죠. Would you like to see? 그리고 like 자체는 좋아하다라는 뜻일 때 to 부정사가 오던 ing형 동명사가 오던 목적으로서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다 가질 수 있는데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기 때문에 would like 뒤에는 like와는 달리 to see의 형태밖에 안 되겠죠. Would you like to see? Do you want to see? 자, 그 다음에 amaze의 뜻이 뭐니까? 어메이즈의 뜻이 놀라게 하다니까 동사고요. 동사면 당연히 형태가 어메이징 이란 형태와 어메이즈드가 있는데 어메이징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고요. 이디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고 여기에 어메이징이 플레이스를 꾸미고 장소가 놀라는 감정을 느끼겠어요. 놀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ing 형태의 현재 문사가 와야 되겠죠. 동명사는 아니죠. 놀라게 만드는 놀라운 감정이 들게 하는 장소란 뜻이죠. Okay, do you want to see an amazing place? 놀라게 하는 감정을 들게 만드는 장소를 한번 보고 싶니? Sure, 물론이죠. Then의 뜻은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중에서 그러면이란 뜻이고요. 그러면이란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건 if so였죠. 그리고 좀더 길게 풀면 if you want to see an amazing place를 then으로 줄여놨죠. 만약 너희들이 놀라운 장소를 보고 싶다면 let's get on the train. 우리 다 같이 기차를 타보자. If you want to see an amazing place, let's get on the train. 만약 그렇다면의 then이고요. If so 또는 if you want to see an amazing place를 then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t's get on the train. 뭐 하는 표현? 제안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why don't we get on the train? Shall we get on the train? Why don't we get on the train? 그 다음에 이게 get on이 아니고 getting on 돼야 되는 표현인 how about getting on the train? What about getting on the train? 뭐 여기에 문장 부호가 마침표냐, 물음표냐, 그리고 get의 형태가 get이 돼야 되느냐, getting이 돼야 되느냐에 따라서 제안하는 표현들. 뭐이 정도 얘기했으면 진짜 많은 것도 알겠죠. Why don't we get on the train? 물음표. 이런 것들 바꿔 쓸수 있다. Shall we get on the train? 물음표. 자, 그리고 기차 타고 이제 도착,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아예 뭐 순천만에 도착한 게 여기서부터 장소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집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순천만이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 대화하는 장소가 중간에 바뀝니다. 자, 시스터가 look at the yellow plants. 노란색 식물들을 보세요. I wonder what they are. 자, 뭐 표현하기 이과의 주요 표현인 궁금증. 궁금증 표현하기죠. 궁금하다고 말하기. 자, 먼저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 전치사 쓰는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전치사 쓰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I'm curious about 한 다음에,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면 되니까, I'm curious about them. 요 표현도 가능하죠. I'm curious about the yellow plants. 저는, 그 노란색 식물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제 문장에 올수 있는 거. I'm curious to know what they are. I'm curious to know what they are. 모르는 거 있으면 써두세요. I'm curious to know. 그 다음에 뭐, I want to know. I would like to know what they are.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what they are. I would like to know what they are. 그 다음에 물음표로 가능한 표현은 뭐 모두 가능하다. 직접 묻는 거 What are they?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죠. 저것들 뭐예요? What are they?
What are the red plants? 대인은 red, 아니 참 red란다. Yellow plants 대신 왔고요. Can I ask you what they are? 가능하죠. Can I ask you what they are?는 Can I ask you가 주절인데 의문문이니까 여기 물음표로 끝나겠죠. Can I ask you what they are? 물음표. Can I ask you what they are? 뭐또 뭐도 있겠다. 뭐 Can you tell me what they are? 이런 것도 있죠. Can you tell me what they are? I'm curious about them. I'm curious to know what they are. 쭉 했고. Can you tell me what they are? Can you tell me도 물음표겠죠. Can you tell 주절인데 의문문이니까. Can you tell me what they are? I wonder what they are. 다음에 wonder의 다양한 의미. 여기선 동사로서 궁금해하다라는 거. 명사로서 놀라운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reeds. 그것들은 reed다.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reeds가 나왔죠. What are they? 했더니 they are reeds. 순천 bay. bay의 뜻은 만이란 뜻이고요. 숫자 만이 아니라겠죠. 숫자 만은 10,000이죠. 숫자로서 만은 10,000이고요. 지형으로서의 만은 이렇게 있을 때쏙 들어간 부분이 만이고요. 여기가 곶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일만 홈이 곧 영어로는 베이하고 케이프였죠. 오케이. 순천 베이. 순천만 has beautiful reed fields. 아름다운 갈대. 여기에 필드는 밭이란 뜻이죠. 그 외에도 무슨 뜻도 있었다? 어떤 분야, 현장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뭐 경기장이란 뜻도 있고 또 경기장, 사커 필드, 축구장이죠. 여기서는 갈대밭이죠. 그랬더니 Carly, wow, the reeds are even taller than you. 자, 여기에 even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even은 심지어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훨씬이란 뜻이고, 훨씬 5종 세트. 자, 비교급하고 같이 붙여서 익히면 좋겠죠. Even taller, much taller, far taller, a lot taller, still taller. 그래서 훨씬 5종 세트였습니다. 훨씬 5종 세트. Much taller, far taller, a lot taller, still taller, even taller. 그리고 하나 더, 이 자리에 very나 so 같은 애들은 올 수가 없다. very나 so 뒤에는, very나 so 뒤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very나 so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원급. very 뒤에는 원급. very tall, so tall, very large, so large. 오케이. 그래서 even 빈칸 돼 있으면 또는 even에 밑줄 쳐 있으면 바꿔 쓸수 있는 것들과 바꿔 쓸수 없는 거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then하고 니네 학교 유치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죠. 이 then하고 이 then하고 스펠링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다니 진짜 애들 뭘로 보는 거야. 에이. 저번에 시험 문제 그거 뭐야 대아파트 문제 그것도 막 박박 우기고 지들 선생들이 맞다고 우기질 않나. 뭐 여러분들 학습지에 뭐내 썼다나? 아무리 학습지에 냈어도 학습지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참, 고집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참 그런 걸 보고 똥꼬집이라 똥꼬집. 똥꼬집 엄청 피웁니다. 오케이. 갈대가 아빠보다도 훨씬 더. 자, 여기 보면 you는 dead라고 써놔야 되겠죠. 지칭찾기입니다. 지칭찾기.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칼이 아빠 보고 여기 뭐 쉽습니다. 여기 dead라고 불렀기 때문에. The reeds are even taller than you, dead. 아빠보다 훨씬 더 키가 커요. 그 다음에 이번에 day가 가리키는 건 the reeds죠. The reeds really are even taller than you. 여기 생략된 말은 요 뒤에 있는 게 그대로 생략된 거죠. The reeds really are even taller than you. 갈대들이 진짜로 아빠보다 훨씬 더 크네요. 라고 아빠를 두번 죽이고 있고요. 에헤헤 우리 아빠 키 작대요. 갈대보다 작대요. 그다음 Let me take a picture of you. 이 표현 전체는 뭐 하기 허락받기죠 이거. 허락받기.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 May I take a picture of you? Can I take a picture of you? Could I take a picture of you? 허락, 물음표 3종 세트였죠. Can I? Could I? May I? Okay. Let me take a picture of you도 허락받는 표현이고요. 마침표로 끝나죠. 제가 찍게 해주세요. Let me 동사원형. 이거 뭐이 부분 1, 2, 3, 4, 5 하면 뭡니까 이거? 이거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는 5-3의 be 사역동사죠. Let me take a picture of you. 그래서 뭐 take의 형태, 뭐 to take나 taking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사실 이 5-3의 be 5형식의 사역동사는 여러분들 중1 때부터 배웠던 겁니다. Make, have, let, let me take. 그 다음에 여기서 가리키는 you는 시스터가 얘기하니까 여기 칼하고 데드죠. 아빠하고 칼의 사진을 제가 좀 찍게 해주세요. 찍어드릴게요. Let me take a picture of Carl and Dad. 엄마는 어디 갔지? 바쁘신가? This reed field is very large. 이 갈대밭이 매우 넓어요. 자, 이번에는 even 훨씬 5종 세트 못 넣죠. 원급이니까 very나 so가 가능하다. 매우 넓군요. Yes, it is very large. 한 다음에 아빠가 알고 있음 표현하기가 나왔죠. I heard that 완벽한 문장. 겉 만드는 that인데 목적어니까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this reed field 대신 왔고요. This reed field is the largest one in Korea. 그래서 이 갈대밭이 한국에서 가장 넓은 거라고 들었다. 자, 들었던 건 과거인데, 이 갈대밭이 한국에서 가장 넓다라는 건 팩트죠. 그래서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해둬야 되겠죠. 여기는 과거에 들었으니까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 시제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는 reed field 대신 왔죠. 한국에서 자 최상급 표현에서 여기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넣기 위해서 in 장소 명사 오거나 또는 못올수 있다 of 플러스 복수 명사가 오기도 하죠. 뭐이 표현에 적용시켜 보면 it is the largest one of all reed fields of all reed field의 복수형. 모든 갈대밭들 중에서 그래서 it is the largest one, it is the largest reed field of all reed fields in Korea 이런 거죠. 한국에 있는 모든 갈대밭들 중에서 가장 넓다라고는 사실을 그러한 팩트 현재 시제를 과거에 들었다. 오케이. 이 대시 접속사니까 접속사 문법에서 늘 신경 써야 될게 시제의 일치인데 이거는 일치시켜버리면 안 되죠. 들었던 거 과거고 그 다음에 순천만 갈대밭이 한국에서 가장 the largest one이라는 건 팩트니까 현재 시제. Look at the sky. 자 여기는 시간대를 알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늘 좀 보세요. 이슨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1번이죠. 인칭 대명사고요. 그렇죠? 그래서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이거 뭐 날씨 얘기한다 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 빨갛게 변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이고 빨갛게 변하는 중인 건 the sky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그래서 it도 되고 that도 되고 that's turning red, it's turning red, the sky is turning red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요런 느낌이죠. 점점 변하는 거. 자, it is turning red나 결국 it is red나 결국 눈에 보이는 현상은 똑같다. 근데 it is red는 그것은 빨갛습니다. 하늘이 빨갛습니다니까 이런 정적인 느낌이라면 여기에 turn 자 이제 바꿔 쓰는 동사 하겠죠. 점점 변하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건 turn 어떤, get 어떤, grow 어떤 become 어떤 시리즈가 있었죠. 이형식 동사라면서 배웠습니다. 문장의 형식에서. It is growing red, it's getting red, it's becoming red, it's turning red. 점점 빨갛게 변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turn 대신 쓸수 있는 동사들 쭉 얘기했고요.
오케이. 시제, 선택한 시제는 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시제를 썼으니까 얘들은 ing, 현재 분사의 형태로서 들어가야 되겠고요. The sky is turning red. 시간대는 언제다? 해질녘이다. 됐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몰대라고 하면 되겠죠. 일몰대. 일몰 시간대에 순천만에 현재 있다. 석양이 지는 거죠, 석양. sunset. 이런 걸 보고 sunset이라고 그러죠, sunset. 반대말은, 아이고, set이라고 쓰면 어떡하냐. sunset이고, 반대말은 sunrise. 일출 sunrise, 일몰 sunset. Hey, yes, it's beautiful. 그거 참 아름답구나. It은 뭐 대신 왔다, 이번에. 하늘이 빨갛게 변하는 것 대신 왔습니다. 하늘이 빨갛게 변하는 것이 아름답구나. 아름답네. 라고 시스터가 얘기했네요. 자, 내용 파악.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거 물었습니다. Do you want to see? 보고 싶냐? An amazing place. 그랬더니, 어우, 당연히 보고 싶겠지. Sure. 그래서 아빠가 제안하기로 넘어가죠. 만약, if you want to see an amazing place, let's get on a train. Let's get on the train. 기차 타고 어디 가자고 제안했고요. 자, 도착했습니다. 순천만에. 시스터가 먼저 얘기합니다. Look at the yellow plants. I wonder what they are. 그래서 노란색 식물의 정체를 시스터는 몰라요. 뭔지 궁금합니다. 뭐예요? I wonder what they are.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합니다. They are reeds. 아, 갈대란다. 그 다음에 이곳이 순천만이라는 얘기를 하죠. 순천 Bay has beautiful reed fields. 근데 칼이 감탄합니다. 와우. 아, 갈대 키 엄청 크네. 아빠보다 훨씬 더 크네. 아, 아빠, 헤헤, 아빠 키 작대요. The reeds are even taller than you, Dad. 내 시스터가 두번 죽입니다. The reeds really are even taller than you, Dad. 오, 정말로 아빠보다 키가 커요. 자, 뭐 놀러 왔으니까 사진 한방 찍어야죠. Let me take a picture of you. 칼이, 오, 규모에 놀랍니다. This reed field is very large. 그랬더니 아빠가 알고 있음, 들었음 표현. Yes, I heard it's the largest one in Korea. 자, 칼이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뭐 한마디 합니다. Look at the sky, it's turning red. 해질녘이에요. 빨갛게 변하고 있어요. 어떤 시스가 Yes, it's beautiful. 이라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플러스 카드. 그래서 원하는 거 묻기. 너희들은 원하니? Do you want? 보는 것을 to see. 뭐 보는 거? An amazing place. Do you want to see an amazing place?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칼하고 시스터가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죠. Sure, why not? Sure.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면 if you want to see an amazing place, 만약 멋진 곳을 보고 싶다면 제안하죠. 오케이, 기차 타자고. 오케이, 그래서 then let's get on the train. Then, let's get on the train. 자, 이제 순천만에 도착해서 시스터가 먼저 얘기하는데, 시스터가 갈대가 뭔지 물어봅니다. 뭐, 그 노란색 식물들 좀 보세요. 저는 궁금해요. 그것들이 뭔지. 이거의 주요 표현. Look at the yellow plants. I wonder what they are. I wonder what they are. Look at the yellow plants. I wonder what they are. 그러니까, what are they? 라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What are the yellow plants? They는 the yellow plants 대신 왔고요. What are the yellow plants?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하죠. 그것들은 갈대들이란다. 그 다음에 여기 순천만이란 얘기를 밝히는 순천만이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갈대밭들을. 오케이. They are reeds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순천 Bay has what? 오케이. Beautiful. Reed fields.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니까. Beautiful reed fields. They are reeds. Sunshine Bay has beautiful reed fields.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칼이 아빠보다 키가 더큰 갈대를 보면서 얘기한 후 훨씬 더 크다가 나오죠. 훨씬. Wow. The reeds are even taller than you, Dad. The reeds are even taller than you, Dad. Wow, the reeds are even taller than you, Dad. 오케이. 그랬더니 시스터가 한번더 확인 사살해 주죠. 정말로 그것들이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뭐 놀러 왔으니까 사진 한방 찍자고 허락받는 표현 나오죠. Okay, they really are. 한 다음에 let me take a picture of you. They really are. Let me take a picture of you. Okay, 그랬더니 이제 뭐 얘기합니까? 칼이 이제 얘기하네, 칼이. 아, 아니구나. 아빠가 알고 있으면 표현해야지. 난 들었었다. 과거에 들었다. 그것이 뭐라고? 가장 넓은 한계라고. 가장 넓은 갈대밭이라고. 어디에서? 한국에서. 이걸 전해줘. 알고 있으면 표현. 아, 칼이 이미 마셔. This reed field is very large. 한 다음에. 됐습니까? This reed field is very large. 아빠가 알고 있음 표현. Yes, I가 과거에 들었다. I heard. 대승하고 이제 팩트 얘기합니다. It is the largest one. It is the largest reed field in Korea. 최상급 표현. Yes. I heard. It is the largest one in Korea.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늘 보고 뭐 하늘이 빨갛게 변하는 중이에요. Look at the sky. It's turning red. Look at the sky. It's turning red. Look at the sky. The sky is turning red, growing red, getting red, becoming red. Okay, they are beautiful. 하트해줘. Yes, it's beautiful. 아, 데이란다. 큰일 날 뻔했네. Yes, it's beautiful. Yes, the sky is beautiful. 이렇게 conversation 파트 살펴봤고요. 다음, listen and speak one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listen and speak one이니까 뭐 궁금한 거 묻는 건가요? girl과 boy에 대합니다. 1단계. I wonder what you did. 네가 뭐 했는지 궁금하네요. I wonder what you did. 그다음 언제?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 나 여름방학 동안 네가 뭐 했는지 궁금해. I wonder what you did during the summer vacation. 그랬더니 오, 대단한 거 했네요. I took a trip to Kenya. I took a trip to Kenya. I took a trip to Kenya. 나 케냐로 여행 갔었어. And saw many animals on the plains. 평야에 있는 많은 동물들을 봤어. Wonderful. 와, 끝내주는구나. By the way. 주제 한번 바꿔볼까? 그런데, what are the plains? 평야가 뭐야? 평원이 뭐야? What are the plains? 그랬더니, they are large areas of flat land. 그것은 평평한 땅이 있는 넓은 구역이야. 오, 네가 설명해줘서 알겠어? I see. 오케이. 그러면 2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바꿨을 수 있는 거할 거고, 동안 나왔고, 동안 3종 세트인데,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왜 during이라 해야 되는지, 얘 쳐다보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꿨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 Take a trip to 어떤 장소 명사. I took a trip to Kenya. Take a trip to. 과거시니까. I took a trip to. 그 다음에 so의 형태가 왜 이래야 되는지, 그 다음에 평원에 있는 동물들이란 표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인데 전치사 뭐가 사용되었는지 당연히 평야 위에 있을 테니까 이 전치사 써야 되겠죠. 오케이, wonderful 하고 느낌표 했으니까 여기에 뭐 이게 감탄문이죠? 여기다 뭘좀더쓸 수도 있겠죠. 원더풀 앞에 지금부터 감탄문 시작합니다라는 사인 둘 중에 뭐가 적합한지. 자, 그 다음에 topic shifting 주제 전환. By the way 앞에까지는 주제가 뭐였고, By the way 뒤에는 주제가 뭔지. What are the plans? 오케이. 자, 요 표현 직접 물었죠. 이거 직접 묻는데 요걸 간접 묻는 걸로 바꿔볼 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okay, they가 가리키는 건 너무 뻔하고요. They are large areas. 전치사 빈칸 문제. They are large areas of flat land. 그것은 평평한 땅으로 되어 있는 넓은 지역이야. I see, I know 하고 I see 하고 다르죠? 자, 그래서 2단계 계속 형광펜칠한 부분 설명하기. 자,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물음표로 하는 방법 직접 한번 물어볼까요? 너뭐 했었니?
너뭐 했었니? What did you do가 되겠죠? What did you do? 여기 있던 did가 앞으로 나오고 여기 주어인 you 앞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to did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 너뭐 했었어? What did you do during the summer vacation? 그다음에 뭐또 다른 물음표 버전은 뭐 간접 의문문인데 가능한 것 같은 경우에는 Can I ask you what you did? 여기에 Can I ask you 갈아 끼울 수 있죠. 근데 끝에는 물음표. Can I ask you 주절이 의문문이니까. Can I ask you what you did during the summer vacation?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what you did? 이런 것도 가능하죠. Can you tell me what you did?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형용사 사용하는 것은 I'm curious about 써서 똑같은 거 해볼까요? 뭐 I'm curious about은 ab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제약이 있죠. I'm curious about 한 다음에 뭘로 하면 되겠냐? 너의 여름 방학 하면 되겠네요. I'm curious about your summer vacation. 이 버전 가능하겠죠. I'm curious about your summer vacation. 그다음에 I'm curious to know를 쓰면 다시 문장 올수 있죠. I'm curious to know what you did during the summer vacation. 정리하세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took a trip to 장소명사 통째로 외우시고 전치사 빈칸 문제도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so가 이 꼬라지인 이유는 took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죠. 접속사 and를 사이에 주고 두 문장이 나왔고요.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 두 가지를 연결해 놨으니까 일반 동사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did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I took and I saw. I took a trip to Kenya 했고 그리고 과거에 여행 갔었고 과거는 지난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은 과거 시점이니까 여행 갔던 것도 과거. So many animals on the plains도 과거의 행동. 평야에 있는 많은 동물들 할때 전치사 빈칸 문제 on the plains겠죠. 그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정말 멋지구나, really wonderful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감탄문 만드는 거 how나 what으로 시작하는데 여기는 깜짝 놀라는 부분에 명사가 없으니까 how wonderful it is 이런 거죠. How wonderful it is. 정말 멋지구나 그거는. How wonderful it is. 그 다음에 by the way 빈칸을 해놨을 때 통째로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빈칸 문제. 자 주제 전환이라 했죠. 그래서 by the way 앞에는 남자아이가 겨울 아니 참 여름방학 동안 뭐 했는지가 주제였고요. by the way 뒷부분부터는 얘가 모르는 플레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자애가 by the way what are the plains? 평야가 뭔데? 평원이 뭔데? 자, 그래서 by the way 앞뒤로 대화의 주제가 달라졌다. 오케이. 그래서 뭐 시제 같은 것도 확 티가 나죠. 요 앞에 시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팩트를 묻고 있으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시제로 바뀌고 있죠. 평원이 뭔데? 평야가 뭔데? 자, 요거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이죠. 그럼 간접 의문문 가장 대표 표현으로 바꿔보면 the plains day로 바꿔서 생각하면 쉽죠. 지금은 what are they 돼 있는데 I wonder 뒤에 넣으려면 간접 의문문이 돼야 되고 그러면 I wonder what they are. I wonder what the plains are 하고 I wonder가 주절이니까 마침표. I wonder what the plains are. Can I ask you what the planes are? Can I ask you what the planes are? Can you tell me what the planes are? I'm curious to know. I'm curious to know what the planes are. 그다음에 the planes 대신 왔고요. The plains are large areas of flat land. 그래서 plain의 영영풀이는 평평한 땅의 넓은 구역, 넓은 지역. 전치사 of 빈칸. Large areas of flat land. Large areas of flat land. Animals on the plains. Take a trip to Kenya. 다음, I see는 상대방의 설명은 듣고 알겠다는 거고요. I know는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 라는 뜻이니까 이런 거 들어가면 이상한 대화가 되겠죠. 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실컷 설명해 줬더니 나도 알고 있었어가 아니고 이 말을 듣고 알겠다. I see. 오케이. 그래서 이제
3단, 2단계 끝났고, 3단계 클래스 카드 하면서, 그 전에 잠깐 내용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자애가 먼저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냐, 남자가 뭐 했는지, 여름방학 동안. 그래서 남자애는 케냐 가서 두 가지를 했죠. 아, 케냐에 갔고, 케냐 가서 두 가지는 좀 이상하고, 두 가지를 했죠. 케냐에 갔고, 케냐에서 평야에, 평원에 있는 많은 동물들을 봤습니다. I took a trip to Kenya and I saw many animals on the plains. Wonderful. 와우, 해외여행 갔다니 끝내주는구나. 근데 나 평원이 뭔지 몰라. By the way, what are the plains? I wonder what the plains are. The plains are large areas of flat land. I see. 크게 내용은 어렵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맞나?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얘기한다? 여자애가 얘기하죠. 난 궁금해. 뭐 궁금해? 네가 뭐 했는지. 언제? 여름방학 동안. 좀 됐죠? 여자애가 난 궁금해. 아,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난 궁금해. I wonder. 네가 뭔짓 했는지. What you did. 지난 여름, 아, 지난이요. 지난 없구나. 그냥 여름방학 동안. During the summer vacation. 뭐 영화 제목 중에 난 네가 지난 여름에 뭐 했는지 안다. I know what you did가 되겠죠. I know what you did. 난 네가 뭐 했는지 알아. I know what you did. 근데 여기서는 난 네가 뭐 했는지 궁금하다니까. 알다라는 know 대신에 궁금하다 know, I wonder로 바꿔주면 되겠죠. I wonder what you did. 그 다음에 이랬더니 엔드로 연결된 문장이죠. 내가 여행 갔죠. 케냐로. 그리고 봤죠. 많은 동물들 봤죠? 어디에 있는? 평야에 있는 많은 동물들을 봤다. 준비되셨죠? 내가 케냐로 여행 갔다. I took a trip to Kenya and I saw what many animals 어디에 있는? On the plains. 됐습니까? I took a trip to Kenya and saw many animals on the plains.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은 와, 끝내주는구나. 그런데 있잖아, 주제 전환. 오케이. 평야가 뭔데? 라고 이번엔 직접 물었습니다. 간접 물을 줄도 알아야죠. 오케이. Wonderful. By the way, what are the plains? I wonder what the plains are. 지금 what are they 돼 있는데 간접 만들 때는 what they are로 어순 고쳐주시고요. I wonder what the plains are.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그것들은 뭐다? 넓은 지역이죠. 뭐의 넓은 지역? 평평한 땅의 전치사 빈칸 문제 챙기시라 했고요. 그래서 they are large areas죠. They are large areas. 전치사 of flat land. They are large areas of flat land. They are large areas of flat land. 오케이. 그래서 네 설명 들어서 알겠다. I see.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케이. 아, QA를 안 했군요. 자, 여기 순천베이 has the largest reed field in Korea. 순천만이 갖고 있다. 가장 넓은 갈대밭을. 가장 넓은 거 맞고 갈대라고 했는지,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아닌지. 한국에서 맞죠?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the boy visited Kenya during the vacation. 남자아이가 방문했다. 케냐를 방학 동안. 남자애가 갔죠. 이것도 T죠. 남자 맞는지 여자 혹시 아닌지. 케냐 아니고 딴 나라 아닌지. 케냐 맞고요. 그 다음에 방학 동안 여름이란 말만 빠졌지 방학은 맞죠. During the vacation. 오케이. 다음 Listen and speak 1. 걸과 보이에 대화입니다. Look at that lake. 저 호수 좀 봐. It's really beautiful. 그거 정말 아름답다. 진짜로 아름답다. 그랬더니 남자애가 It's not a lake. It's a river. 야, 그건 호수가 아니야. 그건 강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Is it a river? 그거 강이야? 그래? Is it a river? 강이야? 바보죠. I wonder how a river and a lake are different. How 한번 길어봤자 간단하게 표현하면 how they are different라고 한 거죠. I wonder how they are different. 난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그것들을 어떻게 달라라고 직접 물어볼 줄도 알아야 되겠고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도 알아야 되겠죠. Okay. I wonder how a river and a lake are different. How they are different. 그것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Okay.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A river is a long body of fresh water. 그래서 강은 민물의 아주 길쭉한 덩어리야. 민물이 흐르는 긴 어떤 덩어리야, 긴 어떤 것이야. River is a long body of fresh water야. Unlike a lake. 무슨 뜻이겠어요? 오케이. 호수와는 달리, 이란 뜻이죠. 호수와는 달리, a river flows. 강은 흘러간다. Toward the ocean. 대양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toward the ocean을 향해서. I got it. 알겠어. 네말 듣고 알겠어. I got it. 아, 이해했어. 자,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뭘 보라고 했죠? It's really beautiful. 뭐, 형 오면 칠할 거 하나도 없죠. 그랬더니, It's not a lake. 오케이, it에 대한 얘기. It's a river. Is it? 뒤에 생략된 말 아까 슬쩍 했죠. 그 다음에 이 표현. 물음표 버전. 직접 묻는 버전. 물음표 있는 간접 묻는 버전.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그리고 전치사 썼을 때, 이거 전치사를 사용한 표현도 이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수 있죠. 전치사 쓴거 어떻게 할지 힌트를 미리 드리면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 참 좋은데. 전치사 쓴 버전은, 뭐, 일단, I'm curious about입니다. 자, 근데 abou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못 오기 때문에 예를 넣을 순 없고요. 자, 예를 그냥 어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 보면, 자, 나는 뭐뭐에 대해서 궁금한다는데, 뭐가 궁금합니까? 차이점이 궁금한 거죠, 차이점. 근데 뭐와 뭐의 차이점? 강과 호수 사이의 차이점이라는 말을 넣으면, 이건 안만 길어봤자 누가 다도 없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대니까 이 자리에 넣을 수 있겠죠. 난 궁금해. 강과 호수의 차이점을 만들면 이건 전치사 써도 같은 의미 표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차이점이란 단어도 알고요. A와 B 사이에라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다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다 만들 줄 알아요, 덩어리. 이 덩어리도 못 만듭니까? 중2 2학기나 된 친구들이. 자, 그 다음에 형 앞에 칠할 거는 A river is a long body. 야, 길쭉한 몸이 아닙니다, 이건. 바디의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뭐뭐로 되어 있는 할 때, 민물로 되어 있는 할때 전치사 좀 챙기시고, 민물로 된긴 덩어리. A river is a long body of fresh water. 그 다음에 alike에 대한 얘기. A river flows. 가장 큰 차이점이죠. Toward the ocean. Toward 대신에 간단하게 똑같은 의미 할수 있는 좀더 짧은 것도 가르쳐줬죠. I got it. 네가 설명해줘서 알겠다라는 표현. 자, 그럼 보겠습니다. Look at the lake. 저 호수 좀 봐. 뭐 이태 또 할까요? 이거 1번 대시죠. 저 호수 지시 형용사. 저 호수 좀 봐. 저 호수 is really beautiful. That lake is really beautiful. 뭐 이거 1번 인칭 대명사니까 that으로 얼마든지 바꿔 쓸수 있겠다. That is really beautiful. 저거 진짜로 아름답구나. 자,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다? That is not a lake. That 대신 왔죠. That lake 대신 왔다고 하긴 좀 어색해요. 저 호수 that lake 대신 왔다고. 원래 뭐 문법적으로는 that lake 대신 왔는데 지금은. 근데 레이크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that 대신 왔다고. 저것은 호수가 아니다. That's not a lake. 저거는 호수가 아니잖아. That's a river. 저거는 강이야. That lake is a river. 저 호수는 강이야. That's not a lake. That's a river. Is it a river? 여기 river가 생겼죠. 그거 강이니? Is it a river? 해놓고 얘가 강하고 호수의 차이점도 모릅니다, 이거. I wonder how a river and a lake are different. 나는 어떻게 강과 호수 그 둘이 다른지 궁금하다. 자, 일단 직접 묻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How are they different로 바꿔주면 될 거고요. How are they different?
그럼 데이를 원래대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How are a river and a lake different? 그죠? How are a river and a lake different? How are they different? 그것들 어떻게 달라? 직접 의문문이고요.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how a river and a lake are different? 물음표. Can I ask you how a river and a lake are different? 물음표. 그 다음에 I'm curious to know how a river and a lake are different. I want to know how a river and a lake are different 버전도 있고, 일단 I'm curious about을 썼을 때는 요게 쓰여야 되니까 I'm curious about the difference죠. 난 차이점이 궁금하다니까 different의 명사형 difference. 난 difference가 궁금해.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river and a lake 하고. 이거는 마침표 해야죠. 주절, 이 부분이 주절이고요. I'm curious about the difference. 난 차이점이 궁금해.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river and a lake. I'm curious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a river and a lake. 이것도 똑같은 표지 표현이고, 이거는 전치사 썼으니까 완벽한 문장이 아닌 안만 길어봤자 호수, 강과 호수 사이의 차이점.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난 그것이 궁금해. 이거 누가 다 없죠 이 부분에. 그러니까 about 뒤에 올 수가 있습니다. about은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니까 I'm curious about it 집어야 되겠죠. 난 그게 궁금해. 그 다음에 일단 차이점 형태랑 그리고 흐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A river is a long body of fresh water. 그래서 강은 자 차이점은 둘다 fresh water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둘다 fresh water. 그래서 A lake is a body of fresh water. 형태는 long이 아니니까 lake로 바뀌면 A lake is a body of fresh water. 근데 리버니까 주어니까 일단 형태까지 얘기할 수 있죠. 강은 길쭉한 형태의 덩어리죠. 여기 바디는 어떤 것들이 많이 뭉쳐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뭐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덩어리 또는 체. 뭘 거르는 체가 아니고요. 신체 할때그 체자. 어떤 덩어리를 체 한자로 체라 합니다. 그래서 강은 긴 거야, 길다란 거야. 뭐로 되어 있는 전치사 of 챙기라 했습니다. 재료를 강을 만드는 재료가 뭐다? salty water입니까? fresh water입니까? 해수입니까? 민물입니까? 민물이니까 fresh water죠. 그래서 강은 민물로 된긴 어떤 덩어리야. A river is a long body of fresh water. body의 뜻은 몸이 아니죠. 여기서는 덩어리, 모여 있는 것. 민물이 모여있는 길쭉한 거야. Unlike a lake. 차이점 두 번째. Unlike는 뭐뭐와는 달리란 뜻이고, 반대말은 like고요. like의 반대말 중에 싫어하다란 뜻일 때는 dislike니까. dislike하고 unlike는 전혀 다르죠. like의 누가, 뭐뭐처럼일 때 반대말은 뭐뭐와는 다르게 alike. like, unlike. 좋아하다란 뜻일 때 반대말, 싫어하다, dislike. 호수와는 다르게 a river flows 강은 흐른다 했습니까? 흘러간다. 호수도 흐를 수는 있어. 하지만 어디를 향해서 흘러간다? 강은 바다를 향해서 to the ocean 했던다 했죠. a river flows to the ocean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 I got it. 네가 설명해줘서 알겠어. I see. I know 오면 안 되겠다. 바꿔 쓸수 있는 건 I see라든지 I understand 같은 게 가능하겠죠. 붙였어야죠. I understand. I got it. I see. I know는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a river and a lake are not different. 강과 호수는 다르지 않다. 오케이. Not different 같은 말은 the same이죠. 똑같다. 는 틀렸죠. 차이점 형태 리버는 롱 바디라는 거. 롱 바디 둘다 바디 오브 프레시 워터인 건 똑같다 했죠. 공통점은 뭐다? 바디 오브 프레시 워터 민물로 된 어떤 덩어리다. 바디 오브 프레시 워터다. 근데 리버는 롱이고요. 그 다음에 리버 플로우즈 투어 디 오션 한다는 거. 바다를 향해 올라갑니다. 자, 내용 파악 보겠습니다. 여자애가 멍청하게
강을 보고 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대요. Look at the lake. Look at that river 했으면 모르겠는데. Look at that lake. The lake is really beautiful. 그랬더니 남자애가 어이없어 하면서 That's not a lake. That's a river. 호수 아니야. 강이야. Is it a river? 그게 강이야? I wonder how they are different. 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궁금해. A river is a long body of fresh water. Fresh water인 건 공통점이죠. 형태는 long이다. Like a lake. 차이점 얘기, 가장 중요한 차이점 얘기하려니까 호수와는 다르게라는 말 넣었고요. A river flows toward the ocean. 바다를 향해 강은 흘러간다. I got it. 알겠어. 그게 어려운 거 없죠. 글래스 카드로 챙겨보겠습니다. 자, 여자애가 먼저 얘기합니다. 여자애가 어처구니 없이 저 호수 좀 봐. 그건 정말 아름다워. 강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호수 좀 봐. Look at that lake. It's really beautiful. That lake is really beautiful. 했더니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남자애가 그거는 호수가 아니야. 그건 강이야. 이렇게 얘기할 차례죠. It's not a, 이렇게, it's not, 이런 말로 시작하죠. That's not 해도 된다고 했고요. It's not a lake, it's a river. That's not a lake, that's a river. 헤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그게 강이야? 한 다음에, 난 궁금하다.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들, 뭐, 강과 호수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간접 부분이 좀 길지만 간단하게 암만 길어봤자 하면 쉽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초딩 때부터 암만 길어봤자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Okay, is it a river? I wonder how they are different. 대의를 풀시다 이제. How a river and a lake are different. How they are different. How a river and a lake are different. 얘 빼먹지 마시고요. 얘 위치 엉뚱한데 넣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How they are different. 근데 얘가 없으면 직접 보면 되니까 How are a river and a lake different? How are they different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 간접 의문, 직접 의문 챙기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남자애가 설명해 줄 차례죠. 남자애가 뭐라 그러냐. 강은 긴 덩어리야. 뭐로 되어 있는? 민물로 되어 있는. 전치사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호수와는 다르게. 차이점 비교하려니까 이런 말 넣으면 좋겠죠. 호수와는 다르게. 강은 흘러간다. 어디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A river is a long body. 맞습니까? Of fresh water. A river is a long body of fresh water. 호수와는 다르게, unlike a lake, 누가다? A river flows. Where? Toward the ocean. A river is a long body of fresh water. Unlike a lake, a river flows toward the ocean. Hey, 네말 듣고 알겠다. I got it. I see. I understand. 나도 알고 있었어. I know는 안 된다. 오케이,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자, 나머지 부분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